사랑해. 나보다 더. 비밀을 간직한 네 남녀가 안방극장을 찾아옵니다. 지성, 황정음, 배수빈, 이다희. 과연 이들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2013년 하반기 시청률의 재앙이 될 분들을 모셨습니다. 비밀의 주인공들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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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둘이 7년간 사랑을 하는 사이인데요. 네. 가장 행복한 날, 네, 사고로 인해서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죠. 서로 되게 힘들어져요. 벌써 우리 만난 지 7년이나 됐다. 그죠?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와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가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새 수목 드라마 비밀. 강렬한 멜로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니, 저희 그 예고편을 보니까 네. 격정 멜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괜히 저까지 네. 뭔가 이렇게 좀 재벌이라고 아. 차려입고 나오면 오히려 좀 다 같이 어두워질 아.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이렇게 좀 튀어봤습니다. 배수빈 씨는 이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로맨틱 가이로 잘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배우만 챙기시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 배려심도 깊으시고 좋은 분 같아요. 친구인데 아, 네, 아직 말 안 났어요. 아, 왜요? 왜요? 우리 그런 사이예요. 근데 또 정음 씨랑 다희 씨도 친구시잖아요. 아니, 제가 언니예요. 아, 네. 제가 84고요. 네. 다희 씨가 85예요. 제가 쥐띠고요. 다희 씨가 소띠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언니야 이러더라고요. 아, 네, 진짜. 뭐 두 분은 뭐 사이가 친하신가요? 언니 동생 사이예요. 네, 다희 씨와는 언니 동생 사이라는 황정음 씨. 드라마 속에서 지성 씨와는 대체 어떤 사이인지 네, 드라마로 확인하시죠. 근데 이제 다희 씨는 종이장 몸매로 종이장? 좀 더 예쁜 옷 뭔가 없어요? 아, 원하시는 명칭 있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콜라병 몸매로 다시 지금 네, 활약을 하시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오늘 재밌네요, 인터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9월에 좋은 일을 앞두고 있어서 네, 지성 씨와 이보영 씨의 결혼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오, 그러네요. 쉬는 날 결혼 준비하고 네, 준비 잘 하고 있고요. 음식 잘 하시잖아요, 지성 씨. 진짜 잘해요. 얼마 전에 해피투게더에 해피투게더 나와서 잘 먹었습니다. 되게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야간 매장 최초로 2관왕에 오른 지성 씨. 네, 준비된 예비 신랑이네요. 야, 대단합니다. 자, 이제 비밀의 주인공들의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네, 네 분의 엉뚱한 매력 기대하시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올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오리를 들었습니다. 다희 씨는 아, 저는 네. 긴장하거나 흥분을 하면은 말이 되게 빨라져서 랩한다고 하고 저는 말이 되게 빨라져요. 혼자 말 랩하는 이런 식으로 아. 랩하는 것처럼. 네. 에? 네, 잘 들어보세요. 그 오빠랑 언니랑 같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웃으면서 손잡고 딱 들어오는데 그런 모습 처음 본 거잖아요. 아. 언니랑 촬영을 하다가 또 오빠랑 촬영하고 그렇다고 언니하고 오빠가 얘기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아, 서로에 대한 네. 얘기를. 네, 근데 지성 씨가 돌발 네.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활동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춤 같은 거 추시죠. 그쵸.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럼 같이. 이야! 놀랬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네, 연예 공연 대표 아이돌로서 자존심을 걸고 네,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렸는데요. 멋있겠어, 한 다음에. 오케이, 멘붕이 아, 네. 네 분에게 큰 웃음을 드렸네요. 더 파워풀한 네. 춤을 기대했나 봐요. 질문입니다. 네. 비밀 시청률 나는 자신 있다. 하나, 둘, 셋. 지성 씨만 X를 드셨죠? 아니요, 막 그 뭐 자신 있다고 했다가 아니면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그냥 눈에 보이는 뻔한 사랑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성 오빠하고 수빈 오빠의 연기력을 믿고 저는 정우 씨 연기력은 안 믿나봐요. 에? 나도 지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신선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격정적인 배우들도 모르는 비밀투성이인 드라마 비밀 화이팅! 네, 다음 주 수요일 첫 번째 비밀 놓치지 마세요.